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,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. 최근에 문을 연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김민주 기자입니다. 고구려 시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벽화에 그려진 별자리를 감상하고 200여 년 전 조선 정조왕의 행차 행렬에 들어가 봅니다. 나만의 책장을 꾸리고 QR코드를 인식해 이미지도 저장합니다. 문화유산 속 세상으로 모험을 하는 듯 오감이 살아나는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마련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입니다.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로 1년간 준비 끝에 지난 20일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.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 문화유산과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앞선 문화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많은 이들이 즐기고 감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을 했고요.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관은 총 4곳의 상설 전시 공간에 마련돼 있습니다. 한국 문화유산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, 고해상도 영상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. 1층에선 4편의 고화질 첨단 영상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벽화 무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2층엔 박물관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을 가상 공간에서 만나보는 VR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. 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옆에선 조선 후기 팔복 병풍 그림인 태평성 시도를 감상하면서 12가지 테마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. 관람객들은 이 같은 실감 콘텐츠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낍니다. 엄청 좋아요. 전 이렇게 멋진 게 몰랐어요. 금태계 불빛 나오는 게 제일 멋졌어요. 정조대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박물관 와가지고 영상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같이 몰입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었습니다.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서울뿐 아니라 청주와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, 6월 중엔 국립대구박물관에서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.